큰 강의를 하고 그거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다 같이 들어요. 또는 다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 느낌과 깨달음이 다르죠. 네. 꼭 같은 말씀. 자, 여기서 지금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가 읽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렇구나.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이게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그 반응이 다른 거는 뭐 때문에 달라요? 그게 성령 때문에 달라요. 그럼 성령이란 게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의 영의 본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정신.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신.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그러면, 자, 이 말을 우리가 탁 읽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리 여리고에 사는 세리 사케오 얘기를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그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곧 하나님의 정신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 깨달은 거. 그럴 때 그게 딱 깨달음이 오면 우리 왕 선생님 잘 하시잖아.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지나가요. 그 이거는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한테 성령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뭘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뭐 살아있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사고방식이 딱 그 무신론적,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딱, 굳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고방식이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을 막고 있어. 그것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령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그것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전혀, 그거를 부각시키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공부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무슨 그 지역이 어떻고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만 잔뜩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무조건적 사랑은 전혀 못 배우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기독교 방송 나오는 설교들 많잖아요. 들어보세요. 뭘 배우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야. 생명이 와야만 내 유전자가 켜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는 거야. 그렇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도 될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거라. 네. 그런데 맨날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또 그런 이론을 배우기를 좋아해. 그러면 뭐 내가 뭐 좀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네. 그래서 그런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잘못하면 알맹이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뭐예요?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만 잔뜩 배우고 그거 가지고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논문에서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겁니다. 논문 취급을 안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소아과 2호실 실장하고 1호실 실장 간호사가 성격이 좀 달라요. 2호실 실장은 참 이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그런데 그래서 2호실 간호사 팀들은 사이가 참 좋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요? 분위기. 그 이 분위기라는 게 참 우리 유전자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위기. 그런데 2호실은 1호실 실장은 상당히 까칠해. 까칠하고 졸업 성적은 1등이야. 2호실 실장은 졸업 성적은 별로야. 그래가지고 1호실 간호사, 2호실 간호사를 이렇게 뽑을 때 조금 기준이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까칠한 실장님 밑에서 주로 성적 좋은 쪽으로 선호를 하고 1호실에서는. 2호실에서는 실장님이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뽑아? 성격을 중심으로 뽑아. 그래서 그런 점이 그 미술가들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관찰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의사들은
뭐 그럴 것 같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반드시 실험을 해서 어떻게 실험 결과가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하는 이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간호사들이 이제 손을 넣어 가지고 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한 번에 15분씩 하루에 4번 그래서 이제 이제 1호실, 2호실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2호실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15분씩 하루에 4번씩 해주는 애기 20명, 안 해주는 애기 20명. 그래서 쭉 해서 결과를 보니까 아 이거 만져주는 애기들이 훨씬 뭐예요? 빨라. 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돼. 소아과 학회지에다가. 학회지에다 이제 그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논문을 학회지에 실을 내면 논문 심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논문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논문 제목을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 차원에서. 네? 네? 네. 자, 사랑이 미수가 회복 과정에 미치는 영향.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은. 사랑 자가 들어가면 당장 이겁니다. 이건 무슨 소설이야? 뭐 아주, 뭐,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나 마음, 이런 요소를 우리 의사들이 거의 그런 요소가 우리 유전자,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거를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논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쓰는 마이애미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목을 붙이냐. 그래서 그 제목을 붙인 게 뭔지 아세요? 운동성 피부 접촉이. 운동성 피부 접촉이 신생아 입원 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이게 그 본질인 사랑은 완전히 빠지고 방법 그 다음에 돈 문제야 입원 기간 단축. 참 이거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논문으로 채택된 거야. 돼가지고 쫙 이제 미국에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거 일리다. 그래서 간호사들 집합.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도 이 방법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뭐라 할게? 하, 이거 바빠 죽겠는데 뭐를 이거를. 어? 한 번에 15분씩 하루에 뭐요? 네 번 하면 이게 60분이야! 아, 투덜투덜. 그래도 이번 절검을 위해서 뭐예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 아이씨, 이게 뭐, 아이, 또 그거 할 때 됐다. 지금 미국 병원에서 그거 하고 있게 안 하게? 안 하고 있어. 왜? 효과 없어. 운동성 피부 접촉하는데? 자, 이 보이지 않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그거를 영파라 그럽니다. 사랑의 에너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그거를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느껴진다. 아,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왜 못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조건적이니까. 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받아봐야 감동 있어 없어. 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뭐가 감동스러워요. 그럼 그렇게 가르치면 성령을 못 받아. 그렇게 배우면. 자, 이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조건적인 교회를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과거를 다 들춰가지고, 무슨 죄, 무슨 문제적 죄책이 있는데, 거기서 뭐, 회개한 죄는 지워주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 가면, 성령이 없어.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으면, 뭐를 자꾸 강조해요? 형식. 예배 형식, 순서, 뭐, 이런 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이게 본질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형식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마 십자가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면서 또 뭐 그러므로 뭐 계명 지킬 필요도 뭐요? 없다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일에 얘기하는 거 뭐 또 조건적이야. 그렇죠? 이게 조건적과 무조건적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진한 교인들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떤 일관성이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잡히잖아, 가슴 속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야. 자, 기쁨이 없지. 감동이 없지. 하, 어떻게 하면 성령 받냐. 이제 고민이야. 그러다가
자, 첫째, 조건적으로 배우면 성령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왜? 감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건적으로 배우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은 주지만 내가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기도 굴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또 기도원에 들어가, 막, 성령 달라고 막, 늘어붙으라고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성령 받으려고,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 안 주면, 나는 막. 그래, 막. 밤새 가고 딱 하고, 막. 예?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 그 댕기던 교회. 예.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서울 공대 출신인데, 아, 이 사람은 막 그래가지고 그 건축관가 나왔어요. 그 사람 이제 미국 이민 와가지고 건축 회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건축가고. 나는 의사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해 보니까, 아, 이 수석 장로가 아주 유명한 장로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목사가 됐어. 이 수석 장로가 병을 잘 고치는 거야. 이 수석 장로가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병이 덜컥덜컥 낫는 거라. 그럼 의사인 내가 열받아 안 받아? 아니 건축가가 어떻게 해? 그다음에 이제 이수석 장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환자에게 아니 교인들에게 방언을 터뜨리는 거야. 방언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이제 방언 받으려고 그래요? 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니까. 방언이 터지면 그게 성령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생각.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시겠죠? 그러나,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어떻게 보이시오? 방언, 방언 하는 거 못 봤어요? 예. 그 뭐 안 봐도 되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이 방언의 은사라 그래서 방언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방언의 선물 준다. 성령을 주면서 하나님이 방언이 터지도록 한다라고 가르쳐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거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쭉 공부하면 이제 그게 명확히 밝혀지는데 방언이라는 게 뭐냐하면. 무당들이 이상한 소리 내는 거 들어봤어요? 예. 아, 그게 방언이야. 무당들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구슬하면서, 그게 이제 귀신의 말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무당들은 평소에 자기가 정상적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소리가 나와요.
막 굉장히 빠르고, 그런 게 옛날에는 무당들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교회 교인들이 한다고. 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를 않고 감동이 없는데. 그 방은, 그래서 이제 방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방은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처음 들어가서 다, 뭐, 아, 이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방언을 하면 된다는 거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받으려고 제가.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 방언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수석 장로님을 제가 찾아갔어. 아주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밤에는 방언을 바꿔야 말리라. 응. 근데 이제 웃겼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성령이 받고 싶어야 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성령이 중요하구나. 뭐 이래 놓고서는 또 잊어버려.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을.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만큼 뭐요? 성령을 받고 싶어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석 장로집을 찾아가서 저녁 먹고, 아, 수석 장로님 말씀, 문제 없다, 이거야. 응, 문제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탁 얘기를 좀 나누다가 수석 장로님이 이제 자기가 안수를 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예를 들어서 청년들 있잖아요. 교인들 한 20명 있으면 탁 모아놓고 툭툭 치면은 방언이 팍팍 터지는 거야.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이 뭐예요? 톡 치면 하는 거야. 이 가관이에요. 그 방언하는 교회 가면 솔직히 말해서 추해요. 모습들이. 그걸 보면 하나님이 성령 주는 것이 저런 거. 저렇게 되라고 주는가 싶을 만큼 근데 하여튼 이상구 박사는 성령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때 참 순진했으니까 그 장로님 찾아가 가지고 이제 하니까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장로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쉬게 제 머리통을 자꾸 흔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나도 이제 혼자서 막 이러면서 왜 나는 안 터질까? 안 터졌겨. 새벽 3시까지 한다. 그래서 그날 포기했어. 알겠어. 아, 나는 이거 성령 못 받는구나.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방언 받으러 갔을 때 이미 저는 성령을 받은 상태야. 성령을 받은 상태니까 성령이 더 받고 싶지. 성령이 안 오면 성령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저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이
성령을 왜 받고 싶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우리 교인이 800명인데 가 이제 알아줘 안 알아줘? 알아주지. 그런 거를 위하여 성령 받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성경을 탁 볼 때 안 보이던 것이 뭐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지.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성령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성령 받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종교계가 다 그래요. 이게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제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 돈 잘 버는 개업을 병원을 집어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했을 리가 없죠. 벤츠도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낳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뉴스타트 그 위마라는 곳을 제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이제 산속으로 이사를 했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지만, 거기 가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오레곤주 제일 큰 도시가 이제 포틀랜드인데, 그 포틀랜드에서 제일 큰 교회, 부목사가 이제 환자로 온 거야. 이 사람이 왕년에 잘 나가던 미식 축구 선수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진짜 진실한 목사야. 이 목사가 강의를 딱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Dr. Lee, 당신은 성령받은 사람이래. 그래서 제가,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됐다. 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그럼 너는 분명히 방언을 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언은 안 한다. 그랬더니, 너는 성령 받은 게 분명한데 어떻게 방언을 안 하냐 이거야. 그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방언을 안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만큼 성경적 그 깊이가 없어 이제 대답을 못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너를 방언을 터지게 하기 위해 보냈다는 거예요. 넌 분명히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네가 방언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너를 안수하면은 성령이, 방언이 터져.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도 제 마음 속에 아직도 방언이란 게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게 밤에 가서 내가 안수를 하면 네 방언이 터진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왔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안수기도 하기 전에 저보고 뭐라 그럼? 너 정말로 방언을 안 하냐? 자기는 못 믿겠대. 너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직업도 바꾸고 말이야. 이렇게 그 돈 잘 벌던 사람이 내가 알아보니까 네 월급이 하루에 70만 원, 아, 한 달에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받고 한다는 게 그런데 방언을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진짜로 방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에서요 저도 모르게 아, 나 방언한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 제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방언해, 이래놓고서는, yes, I do. 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방언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딱 생각이 떠올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그런 거를 성령이 내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넣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나쁜 생각은 누가 넣어줄까? 악령이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나쁜 생각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멀쩡하다가 죽을 것 같아. 이게 악령이야. 아시겠죠? 아무 이유 없어. 내가 생각해도 이유 없어. 자, 여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사람들에게 자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심리학자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누가 했다고 가르쳐요? 네가. 그러면 영감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나는 도무지 생각해보지도 않은 생각을 내가 갑자기, 그건 하나님. 번쩍. 하나님이 저한테 번쩍 영감을 집어. 아, 그러네! 딱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인진 목사님이, 아니, 아까 낮에는 네 방언 안 한다 그러다, 와, 지금부터 한다 그러냐. 내가 방언 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 설명이 딱 들어오는 거야. 저는 생각지도 않은. 그 뭐냐면 여러분 이제 방언이 참 시작된 순간이 성경에. 성경에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이 와도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령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뭐예요? 보이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받은 방언은 그건 성령이 온 게 아니야. 그거는 가짜. 그 무슨 영인지. 되게 악령입니다. 되게 다. 자. 그 무당한테 딸랄라 시키는 거. 마찬가지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순절날
방언이 주어졌는데 제자들에게. 네. 방언이 주어졌는데 방언을 제일 거창하게 한 제자가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그때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세계 각지에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에서 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대손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말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로 갔던 유대인들은 에티오피아 말만 하는 거지 히브리 말, 유대인 말은 다 잊어버렸어. 자, 그런데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베드로는 자기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말이 어디 말이요? 갈릴리 방이야. 갈릴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충청도 지방 말, 지방 말을 방언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지방의 언어,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주는 방언은 하늘나라 말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늘 지방이라. 근데 베드로는 딸랄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자기 고향 갈릴리 방언을 방언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이집트, 터키 이런 데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알아듣는 거야. 그게 방언이다. 그게 맨 첫 번째 방언.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영감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외국에서 온 사람, 갈릴리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은 맨 처음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딸랄라 방언이 아니야. 그는 갈릴리 말로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갈릴리 말을 통역했어. 각 사람에게. 그 뜻을. 그래서, 그랬더니,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거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인. 3,000명이 받아들인. 그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뉴 스타트 강의를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기생들, 동창들이 들으면 저거 대낮에 뭐예요? 술 취했다 그런다. 그래서 너는 목사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하는 강의를 알아듣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방언을 안 해도 성령을 받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포틀랜드가
한 게 그 뭐 한 뭐 한 한 한 5천 명이 들어 그 교회 가서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한 5천 명이니까 목사님들 한 열대 명 되더라고요. 부목사들이. 그래가지고 다 이제 우리 위마에 와서 뉴스타트 교육받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정도면 성령이 뭔지 이제 알겠죠. 예,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꾸 성령으로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악령을 향하여 어떡하지? 요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황장애, 공포증, 대인기피증. 왜 사람을 피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강의실에 온다. 여기 우리 뉴스타트에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강의실에 못 들어와요. 왜? 사람이 다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줄 알아. 누가 그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아직도 모르는데 에? 자기를 왜 아래로 훑어볼까?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해. 그거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게 악령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악령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자꾸 의사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낫게 해줘? 의사가 어떻게 영을 쫓아내 악령을? 그 의사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무당한테 가는 게 낫습니다. 예? 그 무당한테 와서, 아하, 그렇군요. 그럼 무당이 뭐라 그래요? 잡귀가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설하십시오. 1,0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이 어떻게 해주면? 잡귀야, 물러가라. 하고 그 굿이 끝나면 정신이 돌아와. 왜 돌아오게? 그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비싼 거 할수록 더 잘 돌아와. 왜? 이게 중요해요. 왜? 네? 자, 사단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누굴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제는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 손아귀에 잡혀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무당이 물러가라 잡귀야 칼을 휘두르고 딩당딩당하고 밤새도록 그러면 그 악령이 그래, 잠시 산책이나 갔다가 와야지.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환자는 뭐예요? 와, 효과 있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무당의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와, 나 샀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악령은 무당들을 사용해서,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회복하게 만들고 하면서, 무당, 그 마귀의 악령의 세력을 어떻게 다 건들려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을 막을 세력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런 악령이 교회까지 침투에 들어오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 그래서 악령이 나갔다고 어떻게? 한 6개월 후에 또 들어와. 들어오면 또, 또 이렇게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요즘, 뭐, 고소공포증, 무슨, 뭐, 한국에 옛날에 없던, 그렇죠? 희한한 그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깊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삭개오도 사랑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 믿음 없는 그 문둥병자도 사랑하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문제없이, 아무 문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